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하기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24절까지인데 컴퓨터 작업을 여기 왔었지 하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한 절 더 볼게요. 자, 15절서부터 보겠어요. 15절. 죄송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심판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면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자였고 본성을 거슬려서 이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이방인이란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혼합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것을 사마리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얘기하고 짐승처럼 취급했다. 근데 그들에게 그 구원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개처럼 취급받았던 그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개 중에 개요 짐승 중에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천부당 만부당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만큼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서 결국은 순교에 이르렀고요.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 예, 그것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14절 보세요. 이는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 곤욕을 아무쪼록 씻게 하여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자요, 실패한 자요,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갔고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하고 질투케 해서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얼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는데 빨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을 얻냐? 에베소서 2장 18절. 이방인도 이미 얻었지만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죄인이었고 선민이었는데 그리고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이 이방인의 직분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그 사명 한 생명을 향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역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동족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을 아무쪼록 시키게 해서 저희 중에 얼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저희를 버리는 것,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은 세상의 화목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방인이었던 개같이 짐승을 받았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화목이 되어졌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인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유대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다시 살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 직분을 받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 다시 했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이렇게 나타났던 모든 말씀들은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다. 그럼 언제 언약했느냐? 구약에서 이미라도 유대인들이 저버리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 얻을 것을 이미라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결혼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더란 말이죠. 자, 우리는 공부했지만 자, 창세기 29장 16절 보세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못생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못생겼다, 보기 싫다, 죄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레아는 죄인, 이방인을 상징하고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곱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을 말씀하는데 자 18절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예수님으로 예표로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아름다우니까 선민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을 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7년을 온전히 봉사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 지나와서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습니다. 7년을 위해서 일했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아리따고 이쁜 라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한 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일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일삼촌이 어찌하여서 나를 속이시는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7년 봉사해서 이제 실온방을 꾸미고 잠을 자서 라헬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레아였고 먼저 이방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졸지에 야곱이 두 아내를 얻어버렸다. 그 얘기죠? 야곱. 그러면 야곱을 예수님으로 해서 예수님이 두 아내, 두 신부, 유대인과 이방인을 취할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라헬은 아름답다.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레아는 목이 흉할 정도로 못생겼다. 이방인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누구를 거절했느냐?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 있으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창세기 29장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미라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도 없었던 레아는 이방인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레아가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셨고 사랑했던 라헬은 유대인이었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0장 1절부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서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라헬 유대인들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니까 야곱이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어둡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레아 같은 이방인은 먼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많이 낳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30절 보세요. 3절 창세기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절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라헬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레아 이방인에게 먼저 자식을 푹푹푹푹 낳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하고 그 시기를 인하여서 자기의 첩을 두어서 자기의 자식을 만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레아가 자식을 낳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여서 지금 유대인이었던 레아가 라헬이 자기의 첩을 빌려줘서 자기의 자식을 낳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 이 얘기가 뭐냐면 레아가 먼저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유대인이 나중에는 시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그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진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잣대로 해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이 없으면 그분이 하나님 되실 수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므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므로 이 말씀이 정말 진리고 생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잠깐 버린 바 되어질지라도 빨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유대인들은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을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직분을 받은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제사를 많이 드렸죠. 짐승 잡아서. 네, 제사하는데 처음 익은 곡시 그랬는데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민수기서도 이미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5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말씀했고 그건 그림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준다. 사실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 40년을 향하여 하나님이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결국은 불순종을 인하여서 자기들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배반하고 늘 불순종하고 제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9절 보세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양식을 얻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럼 그 양식을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게 짐승이다 그래 보세요. 이게 짐승이다. 제물을 잡아서 곡식을 드리는데 제단 곡식을 한 단을 드리고 곡식가를 빠서 드리는데 제물도 마찬가지고 거제란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걸 또 딱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림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제사장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제를 높이 들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구에게 주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20절 보세요.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농사를 지어서 1년에 농사를 때 첫 번째로 그 곡물들을 다 타장마당에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단 말입니다. 1년의 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므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단 이거는 대표란 말입니다. 나머지 모든 곡식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다치듯이 곡식을 빠는 겁니다.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은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사건은 곡물이 빠지듯이 곡물이 빠지듯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다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떡이 되어진다는 건 떡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 반죽을 팍 해가지고 썰어보니 떡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란 불과 같은 그 시험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그냥 드리셨네 십자가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뭉그러지고 온 가루가 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물로 피로 다 쏟으신 다음에 불 같은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처음 익은 21절도 한번 쳐볼까요? 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떡을 대대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필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처음 것이 누구인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장자를 쳤다. 장자가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장자는 대표를 얘기해요. 장자가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피를 흘린 자가 있었다. 그 피를 흘린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더라. 애굽의 장자들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문설치에 피 발라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이 없고 양이 대신 죽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은 장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대신 죽어졌느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그들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보세요. 13장 2절 제가 안 친 거 맞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자손 중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하고 초태성 장자는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구로 인하여서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양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양이었지만 신약에는 이 양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은 그림자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민수기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의 곡식이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느냐 보잔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는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들려질 것을 이미나 예언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제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창기 같고 세리 같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마귀 짐승의 밥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의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 감나무 같은 우리가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참감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 떡으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루가 되어질 것, 떡이 되어질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영생으로 찾아오신 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데를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 거제로 드렸던 것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대표자라 모두가 죽었는데 우리의 대표자라 그가 첫 열매 부활로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그분이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던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던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죄의 대표였고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졌던 것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나타내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고 다음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신령한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재림의 사건. 그러면 죽은 자들이 죽어 있는데 다시 부활할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도 우리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부활할 몸으로 우리가 살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시고 있다. 어떻게 믿느냐?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을 예언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 보내신다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와질까요? 안 와질까요? 와지게 와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끔 되어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찾아간다. 근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원수이기 때문에 나한테 심판밖에는 너에게 나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벗고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어짐을 고백해 나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구했을 때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에게 말씀의 세계가 없을 때는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는 내 오장육부가 죄인됨을 알 수 없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가 이 땅에 와 오셔서 왜 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알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래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입을 자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마단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시고 우리는 형제가 되어졌다?
그러면 다 누구에게서 난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이제는 의인이 되어졌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48절서부터 한번 쳐보실까요? 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증거하고 또 율법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단이다, 개수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걱정을 해서 찾아왔어요. 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니, 어머님하고 동생이 와서, 아,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머니요, 아, 저 예수님이요,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당신의 형제를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딱 가리키면서 누구에게 가리켜요? 제자들을 가리키다.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혈육을 나는 형제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 형제냐? 제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 되어주고 혈육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그들이 나의 모친이야. 한 피만 같다. 그 얘기죠. 나의 동생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50절 보세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예수님께 모친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형제가 되어질 수 있다. 가족이 되어질 거다. 그렇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가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 죄인이었던데 의인으로 되어지는 것.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거다. 그 얘기죠. 아버지의 뜻은.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짓하며 저들만이 나의 모친이 되어줄 수 있고 나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원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 모친이 되어줄 수 있고 내 형제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제로 들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떡덩이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 이방인이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11장 16절. 조금 좀 제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제사는 처음은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죠. 그럼 처음 드려졌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으로 떡덩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질 것이고 이방인도 거룩해질 거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줄 그랬습니다. 이 뿌리는 누구냐?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거냐? 아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 자냐.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비웃었던 자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더냐? 근데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뤄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나중에서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이 있었다. 100세 되고 90세 된 노인들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인해서 나온 자식이니까 자기네들의 자식이 아니다. 누구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셔서 그가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가 되어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다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은 죄인이었는데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유대인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들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17절 이제 하나씩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졌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져서 유대인이 버림받아 되어지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적부침이 되어져서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어졌다. 이방 유대인이 버림으로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 그 진액을 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네들이 무슨 특별한 행위가 있어서 유대인보다 더 의로워서 거룩해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전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언약을 인하여서 너네들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 19절 그러면 네 마리의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접붙임을 받게 하려 가지들이 꺾였다. 유대인들이 지금 꺾였다.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었던 것처럼 그럼 이방인 너희들이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으므로 유대인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말며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섰던 자다. 그러니 높은 마음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 얘기죠. 21절. 하나님이 원가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에 향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스라엘 역속에 수없는 배역을 했을지라도 배반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들도 믿지 않으므로 꺾였고 그렇다면 너네들 꺾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인이었던 너네들 언약의 백성, 파괴했던 너네들, 하나님 앞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소망이 없는 너네들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의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인자 어미에 그랬습니다. 자, 인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얘기하고 어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하나님 앞에 두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순정하면 너 축복하고 불순정하면 너 저주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순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순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구약에 말씀하시고 예수 왔으니까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흔들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겐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방인에겐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이 없다면 너네들은 지키고 말 것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조건 은혜인 줄 압니다. 아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은혜 몰라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편안한 것이 편안함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고통이 있지 않으면 그 고통이 속에서 안식을 얻는 게 얼마나 편안한 것인 줄 모른다. 우리가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불필요하다. 그러니 우리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은혜, 그 사랑하심,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없는 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과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데 과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를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데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들면 믿는데 과한다면 덧붙임을 얻는다면 그들도 어떻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덧붙임을 받는 것도 누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덧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인간의 행위 모두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의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나를 찾아서 처음에는 복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다가 건강해진다고 예수를 믿다가 만사형통한다고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오다가 결국은 영적인 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이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4절 있습니다. 내가 원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이방인들이 원돌감람나무 죄인이었다면서 지킴을 받고 죽음을 받았고 상처를 받냐 죽었다 이 지킴을 받았다 죽어있는 상태였다. 근데 본성을 거스려서 죄인이었는데 죄인으로 살아간 죄인이요 죄짓는 거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본질이니까 본성이. 근데 그걸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을 즉 좋은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찍힘을 받아서 죽어있는 상태인데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냐. 근데 그 죄를 짓는 그 본성을 거슬리고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말라 유대인들이야말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일 거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역사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가진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 4절인가 5절을 통해서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어떻게 접붙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대요? 우리는 요 지역서에 그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바다를 건너서, 육지를 건너서 전도를 했다. 근데 그들이 이 행위가 하나님의 열정이 이렇게 컸는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왜 화 있다고 얘기해야 되냐. 인자를 증거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야 되는데, 행위는 열심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붙잡는 그 율법은 열심이었는데 그만 복음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행위, 자기의 힘,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도 지옥자식이 되고 산으로 들러다녀서 전도를 했구만 그들을 향해서 더더욱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던 것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서부터 16절 한번 쳐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한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더 보충해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한 것 십자가로 못 박았다. 오직 한 분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오직 한 분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익은 곡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짐으로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그 삶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